정용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오늘은 젊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려 말기에 우탁이라는 유학자가 있었죠. 아마 1236년에서 1340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79세를 사신 분이죠. 이분이 쓴 시 중에 탄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단대 없네. 작은 듯 비르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져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시인 우탁은 봄눈을 녹이는 바람 한 점을 비르다가 자신의 귀 밑에 해묵은 서리, 즉 백발을 녹여 다시 검은 머리로 되돌려놓고 싶은 심정을 노래한 시이죠. 그래서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라 하여 탄노가로 알려진 시입니다. 우탁의 시가 아니더라도 사실 더듬는 세월 속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활기차고 싱싱했던 젊음의 시절을 떠올리며 입가에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휘어져가는 머리를 가려보자고 머리 염색을 한 후에 다시 거울을 보면서 거참 머리가 요 정도만 까맣게 있으면 좋으련만 하다가도 그렇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까맣기를 바란담? 그건 욕심이지 하면서 이내 체념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머리칼에 흰색을 가려보자고 염색을 해놓고 보면 얼굴의 주름은 어찌됐건 간에 머리가 까맣게 보이니까 다소 젊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찜찜한 구석을 떨칠 수가 없더군요. 남을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선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아예 염색을 안기로 했습니다. 생긴 대로 살자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서서히 늙어가며 기운도 쇠하고 머리칼이 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감추어 못하겠으며 가린다고 젊어지는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모의 젊음보다는 내면의 나를 젊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어휴, 오늘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빨간 넥타이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라고 누가 말해주면 에이, 늙은이 욕보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기분이 좋더군요. 다시 말해 늙었다는 말인데도 젊다 하니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들어 늙었으면 주책 그만 부리고 뒷전에 물러앉아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늙은이의 길이라고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늙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당신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늙은이가 주책이란 말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며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늙음을 되돌려놓고 싶은 심정이 어찌 우탁이란 시인만의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죠.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과 몸을 함께 묶어 늙음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열정을 가진 역동적인 삶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새로움에 도전하는 생동감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이었습니다.